우리가 공산당한테 양보를 해야 합니다. 왜 공산당한테 우리가 뺏겨야 합니다. 월남이 패망할 당시에 그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간첩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은 왜 외세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벌이냐. 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평화적으로 남북이 회담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 기자 모두 간첩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반미 반전을 끊임없이 획책했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쟁을 벌이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월남이 패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야당의 유력 정치인, 종교인 모두 인간 개조라는 미명하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갖고 모두 죽었습니다. 무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굶어 죽고 맞아 죽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미군이 오지 않지? 왜 구하러 안 오느냐? 반미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죠. 간첩 노릇 미군 철수하라고 떠들고 평화한다고 남북이 평화롭게 회담하자고 떠들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맞아 죽고 굶어 죽었는데 그들이 한 말이 왜 미군이 오지 않지?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우리는 우려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많은 안보 세력이 그것을 막고자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저는 그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월남 패망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때 네.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75년 3월 달에 월맹이 총공격을 감행을 했을 때 티오 대통령은 정쟁을 준당하고 단계화해서 공산군을 물리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구국 평화 통일 및 반부패 동맹 세력이라고 하는 걸 추진했던 그 신부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월맹의 공격은 없다. 중부 월남 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반민주 부패에 대한 민중 봉기일 뿐이다. 티오는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공 하나 떼고 멸망으로 가고 그 신부님, 목사님들, 승려들 모조리 수용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그럴 만큼 뭐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계속하면 빌미를 주는 거죠. 자,